네, 반갑습니다. 인사TV 2020년 의학이론을 강의하게 된 정혜심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는 의학이론이 책이 새롭게 나왔어요. 우리가 의학이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학이 용어라든가 해부, 병리가 어려워서 굉장히 난이도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쉽게 접근해 가도록 우리가 책을 우리가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의학이론이라고 보시면 칼라 그림으로 저희가 준비했고요. 제가 교재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소개해 드릴게요. 내용 일단은 전면 개편해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칼라 그림이기 때문에 골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굉장히 선명도도 높고 칼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한번 그림이 풀 칼라죠?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강좌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 이론은 우리가 인강으로 찍게 되는데요. 우리가 19년도 12월 10일경에 32강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은 12월 6일 정도 나올 예정이고요. 인터넷 강의에서 최적화된 것이 보시다시피 전자칠판입니다. 전자칠판으로 칼라 그림을 이미지 학습법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로 우리 인강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습이 될것 같습니다. 자, 교육 목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교재와 저희가 교재를 기본 교재로 할 거고요. 그 기본 교재 속에서 중간중간 제가 기출 문제 해석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여기서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14년부터 19년까지 우리가 주관식으로 나왔던 것들을 제가 옮겨서 해드렸는데요. 왜 의학이론이라든가 의학이론, 뭐 국가고시라든가 자격증 시험에서 기출 문제가 중요하냐면요, 보통 기출 문제의 어떤 토대를 이루어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특히 사회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어떤 성향들이 보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본 개념 이론에선 저희가 이해한다. 큰 그림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강을 듣고 나서 1강, 2강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암기 노트를 직접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업 듣고 나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제가 체크해 드리는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적고 뼈도 직접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림은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그리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개념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32강으로 준비했습니다. 50분씩 32강이고요. 또 저희가 커리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 이론이 현강으로 진행되는데요. 똑같은 내용은 아니어요. 20년 1월 4일 토요일부터 토요일,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하루에 4시간 정도 소요될 거고요. 8주 동안 진행되는 32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테마라고 해서 제가 좀 어떻게 기본 개념 이론을 인강으로 찍고 현강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면은 중복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 인스TV에서는 테마 강의를 1월, 2월 달은 열었어요. 의학은 제가 스터디 그룹과의 교습을 제안합니다. 인강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질의응답을 할 수도 없고 궁금한 거라든가 어떤 마포, 멤버십을 이룰 수가 없는 어떤 단점이 있지만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면은 강사와 배우시는 분들이 1대1로 질의응답하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제가 숙제도 내드릴 거거든요. 숙제 내드리고 체크해가면서 끌어나가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시험 볼 때까지는 멤버십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담임교사 관리로 제가 동차 합격, 의학에서는 점수를 높게 받아서 과락을 방지하고요. 효자 과목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기본 개념 이론이지만요. 제가 좀 다르게 준비할 겁니다. 교재 플러스 프린트로 할 거고요. 매해 우리가 시험을 봐서 체크해 가면서 끌어나가는 방식으로 테마 학습법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총정리 및 문제 풀이반은
20년 5월 초에 진행될 겁니다. 자, 4월 달은 우리가 1차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 4월 달은 진행하는 강좌는 없습니다. 5, 6월 달인데 4시간에 5주 동안 진행되는 20강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출 분석과 암기형 학습법을 제가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기출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14년 이전에 출제됐던 거 3종, 4종 때 출제됐던 문제를 제가 객관식 문제였어요. 근데 주관식화해서 갖고 올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14년도 이후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14년 전에 3종, 4종 때 나왔던 문제들을 변형해서 나온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걸할 거고요. 우리가 암기형 학습법, 그래서 우리 기본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했다면, 큰 그림을 봤다면, 이때는 총정리, 문제 풀이반에서는 정말 우리가 과외를 따는 거, 감을 따는 어떤 큰 암기, 이때부터 암기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암기로 들어갑니다. 수학 목표 해드릴게요. 암기를 했으면은 내가 얼마나 잘 암기했는지 피드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현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가 같이 경쟁도 되고 자극도 되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핵심 서브노트도 만드는 것도 도와드리기 때문에 막판 암기, 붙이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암기를 잘해 주셔야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가셔 가지고 실전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현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6월 중순 총정리가 6월 중순 전에 끝나고 거의 바로 진행될 것 같고요. 7월 말 정도로 끝날 예정입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우리 시험이 있잖아요. 4시간으로 진행되고요. 5주 20시간 예정입니다. 4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 보는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보고 나서 그 시험 문제 풀이까지 합쳐서 4시간이에요. 물론, 시험 보고 나서 답안 작성 요령이라든가 시험 문제 풀이 및 첨삭을 제가 시험지를 걷어가서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문제를 작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의학은 많은 논술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글씨를 많이 적었다고 해서 그 글씨 안에 키워드, 출제자가 원하는 그 답의 키워드가 없으면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의학은 키워드 중심으로 정말 중요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최종 점검 학습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시험 들어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4년부터 19년도에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19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의학이 어렵다고 하신 분이 좀 있으셨는데요. 기본 개념을 충분히 하셨던 분들은 점수를 높게 받으셨어요. 하지만 암기형으로 무조건 외우는 식의 암기형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난감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기본 개념 일로 32강 진행할 텐데요. 제가 꼼꼼하게 의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의학은 왜 어려웠냐 하면은 우리가 민간 용어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막혀서 시험 문제를 풀수 없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 하나하나 의학 용어, 영어를 배운다 생각하시고 외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진행할 건데요. 첫 시간은 제가 좀 오리엔테이션뿐만이 아니고 샘플 강의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 꼼꼼하게 나갈 거예요. 상해는 60%가 나옵니다. 질병은 40%예요. 교과서를 보시면은 한 400페이지 분량이지만 상해가 한 16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뒤에는 질병입니다. 32강에서 제가 할애하는 시간은 상해에서 반 이상을 할애할 생각이에요. 상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해만 잘하셔도 우리가 60점 이상은 먹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질병은 14년도 이후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 위주로 할 거예요.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해부, 병리만 이해하시면은 질병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은 굉장히 장점이 있죠. 내 몸을 보고서 내 몸이 커닝 페이퍼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내 몸을 보면서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굉장히 어렵지 않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 말씀드렸고요. 책을 저희가 굉장히 예쁜 칼라로 상의 파트 들어갑니다. 한번 쫙 보시면 돼요. 제가 쫙 넘겨드릴게요. 자, 해부. 해부학의 자세가 기본이기 때문에 해부학의 자세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남성분은 지금 차렷 자세처럼 보이는 자세를 갖고 서 있으십니다. 자, 읽어볼게요. 두 발을 앞뒤로 직선이 되게 모았어요. 모으고 두 발은 앞쪽을 좌우 엄지발가락과 발꿈치 서로 맞닿은 자세로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우리가 알고 계셨던 차렷 자세는 엄지가 앞으로 나온 자세가 차렷 자세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가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손바닥을 어색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바닥을 보이고 서 계신 모습입니다. 굳이 왜 손바닥을 앞으로 봐서 서 있을까요? 그거는 해부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나라라든가 영국의 지도를 보듯이 우리 몸의 지도를 보는 거예요. 어디 우측으로 가면은 어떤 동네가 나오고 그런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엄지가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는 이 뼈가 꼬인 자세가 되거든요. 이쪽에서 보시는 엄지 위에 있는 게 요골이라고 하는 우리 뼈 하나 배웁니다. 요골이라는 동맥이에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뼈가 척골입니다. 척골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요골 척골에 대해서 굉장히 의학 용어가 낯선 용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요골과 척골이 만약에 엄지가 앞으로 가게 된다면 꼬이게 됩니다. 요골 척골을 평행으로 펴기 위해서는 손바닥이 앞으로 가야지만 요골 척골이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을 앞으로 모이게 하는 이유가 요골 척골을 꼬이지 않고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평평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해부학적 체위에서는 손바닥을 앞으로 간다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골, 척골 했을 때 요골은 내 몸의 외측에 가 있겠죠. 바깥쪽의 모습이고요. 척골은 우리 몸의 안쪽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깥쪽, 내 안쪽을 우리가 외측, 내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측을 우리가 요골 쪽에 있구나. 그래서 외측이라는 말도 표현이 되지만 요측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요측이라는 말은 바깥쪽이구나. 외측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척측이라는 용어가 또 사용되실 거거든요. 척측이라는 용어가 어떤 내용이냐? 척골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측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부학적인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도화시켰을 때 손바닥을 앞으로 하자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림은 앞면과 뒷면과 옆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보이잖아요. 근데 이쪽 부분이 어떤가요? 관절이 좀 꺾여 있죠. 자연스럽게 굴곡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해부학적 체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부학을 또 평면.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몸은요, 입체기 때문에 한 면이 아니에요. 둥글둥글하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병을 발견한다거나 골절이라든가 상해를 봤을 때 입체적인 모습을 보고서는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면을 잘라서 만든 건데요. 시상면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낯선 용어긴 해요. 시상면, 사지탈이라고 하는 거는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화살을 어떻게 쏘나요? 앞으로 쏘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을 화살 앞에서 뒤로 쏘듯이 우리 몸을
앞에서 뒤로 자른 면을 우리가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시상면은 제가 옆으로 서 있잖아요. 옆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시상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봤어요. 앞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앞과 저를 보죠. 원래 이 관상은 얼굴의 관상은 아니지만 관상면을 관상면으로 자른 부분을 우리가 관상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정중면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정중면 자. 그러면 시상면과 정중면이 어떤 게 다른가? 같은 용어일 수 있습니다. 시상면과 정중면은 같은 선이지만 시상면은 우리가 슬라이스로 잘랐다. 슬라이스로 자르면 앞에서 화살을 쐈죠? 정중앙에 딱 맞췄어요. 요즘에 양궁 카페가 유행인데 양궁 카페에서 정중앙선을 딱 맞췄죠? 그게 정중면이고요. 옆에 사이드에 맞췄어요. 그걸 시상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정중면을 정중시상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면이긴 하지만 시상면은 화살을 옆으로 쐈을 때 자른 면, 정중면은 정확하게 중간을 관역해서 자른 면을 우리가 정중면이라고 합니다. 정중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중면을 향해서 팔을 내전한다, 외전한다.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 정중면이기 때문에 정중면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관상면은 우리가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관상면 같은 경우는 머리띠를 한 부분이죠. 머리띠를 한 부분처럼 이렇게 슬라이스로 자른 부분을 우리가 관상면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전두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두면보다는 관상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이것도 사지탈 화살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라는 용어는요. 왕관이라는 의미예요. 관상이 얼굴 관상이 아니고요. 왕관을 쓰는 그 자리를 자른 모습이다. 그래서 코로나 나중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 나중에 질병 때 배우실 거예요. 심장 안에 들어있는 동맥의 이름이 관상동맥입니다. 그 관상동맥에 쓰는 용어 자체다 코로나 아테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 안에 들어있는 동맥이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관상동맥이에요. 같은 용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횡으로 자른 모습입니다. 이 모습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면 그림이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보시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시상면이었습니다. 이 시상면에서 정중앙으로 면을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정중 시상면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잘랐어요. 시상면입니다. 화살을 앞으로 쐈죠. 정중앙으로 잘랐어요. 정중면이고요. 관상면은 우리가 왕관 쓰는 그 부분을 잘랐어요. 관상면이라고 하고요. 흥당면은 우리가 옆으로 잘랐습니다. 흥당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빨라요. 이건 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저희가 우리 진단 검사에 있어서 영상의학 검사가 있었을 거예요. 엑스레이가 있을 거고, CT가 있을 거고, MRI 정도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건데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한 면만 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CT, MRI. 요즘에는 CT, MRI도 3차원 영상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보잖아요.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를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게 3차 원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CD는 CT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이게 슬라이스로 자르는 무자르듯 자른 면을 횡단면을 보는 게 CT였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3차원 영상으로도 표현되고요. MRI가 거의 관상면, 시상면, 횡단면을 전부 다볼수 있는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에 관한 용어 할 건데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 실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지금 굴곡, 신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굴곡 자체는 우리가 쓰는 용어고요. 신전 자체는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해부학적 체유가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해부학적인 체유에서 우리가 관절을 굽히는 걸 우리가 굴곡이라고 하고요. 다시 해부학적 체위로 다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신전이라고 합니다. 신전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전. 굴곡과 신전 중에서 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관절을 굽혔고 피는 상태였습니다. 여기는 슬관절이죠. 슬관절의 모습입니다. 해부학적인 자세로 돌아오는 거는 신전이고요. 해부학적인 체위에서 굽히는 걸 우리가 굴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특히 목 같은 경우를 볼까요? 목, 경추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인 체위에서 굽히는 걸 우리가 굴곡이잖아요. 해부학적인 체위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죠. 더 뒤쪽으로 더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 신전인데 과하게 갔다. 그래서 과신전이라는 용어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과신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 과하게 신전됐다라고 의미합니다. 주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 중립영도를 봤을 때 보통은 중립영도에서 어느 정도 곡선이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데요. 이게 더 펴지는 걸 우리가 과신전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림 보시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굴곡 신전. 의학은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따라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다른 운동 하나 배우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해부학에서 제가 중요한 게 정중면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분의 정중면 어디인가요? 여기 정중면입니다. 정중면은 정중앙을 가르는 선입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 정중면 계속 나올 거예요. 정중면이잖아요. 정중면을 향해서 우리가 멀어지는 걸 우리가 외전이에요. 이 모습은 외전의 모습이고요. 정중면을 향해서 앞으로 견관절이 움직이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네,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내전과 외전이 여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 내전도 마찬가지예요. 내전도 이 그림에서는 이 정도로 나와 있죠. 해부학적인 체위로 돌아왔지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정중면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시면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바로 내전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해부학적인 체위가 아니죠, 이분이. 우리가 견관절 같은 경우에는 관절 가동 범위를 체크할 때 해부학적인 체위를 하지 않습니다. 무지가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에서 우리가 그 내전과 벌림, 관절의 운동 범위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관절에서만 중립영도가 무지가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한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시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그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내하고 회외예요. 회내하고 회외는 그림으로 보고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회내와 해외는 어디에만 쓰는 용어냐?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내와 해외는 손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발에서 쓰지 않고요. 다른 곳에서 쓰지 않습니다. 손, 우리가 이제 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의학에서는 팔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엄지 말씀드렸잖아요. 엄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뼈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골이에요. 요골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부분이 척골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척골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회내가 있어요. 회 상태를 볼까요? 회 상태에서는 요골과 척골이 나란한 상태가 되어 있죠. 근데 회내를 봤을 때 회내일 경우에는 어떤가요? 요골과 척골이 꺾여져 있는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해를 배울 때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 회내 상태에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요골과 척골이 부딪히기 때문에 심각한 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 내에서 회내로 과회내를 했다 했을 경우 꺾인 상태에서 상해를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척골 요골에 골절과 탈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척골 요골 한 가지 또 배울게요. 이두 가지를 합쳐서 항상 짝꿍이에요.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척골이 골절되면 요골이 탈골되고, 요골이 골절이 되잖아요? 그럼 척골이 또 탈골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에 있다, 전완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완부라는 용어 계속 사용되실 거예요. 전완부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셔도 이제는 척골 요골을 배우셨잖아요. 전완부에 대한 용어, 우리가 자, 전완부 골절하고 나올 거예요. 아, 그럼 전완부라고 하는 건 어디 있냐? 척골 요골을 부위를 한 번에 막 말해서 전완부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내외나 회내랑 회엔 어디에만 쓰는 용어인가요? 전완부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다른 데 쓰진 않습니다. 자, 이거 글씨 있는 것보다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직접 손을 보시고요. 손을 보고, 요골과 척골이 지금 나란히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회외라고 하는 거예요. 회외. 요골과 척골 한번 꼬아보세요. 꼬았을 때 우리가 뒤집혔습니다. 그걸 뒤침이라고 하죠? 뒤집혔을 때 손바닥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게 됩니다. 요골과 척골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회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해에서는 회외와 회외의 상태에서 어떻게 넘어졌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뼈의 회전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배측 굴곡하고 좌측 굴곡이에요. 우리가 지금 의학은 구용어를 사용하고 신용어를 사용하고 또 영어, 메디컬 텀세 가지를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의학은 지금 현재로는 구용어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어와 구용어를 헷갈리게 두개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의학 시험을 보셨을 때 영어로 의학 관계자가 계실 경우에는 영어 메디컬 텀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점수를 내시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으세요. 요즘에는 신용어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구형으로 조금 외워두시기를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험에도 신용어보다 구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용어를 왜 적었냐면은 이 구형어가 조금 한문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구형어가 이해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이해하는 원칙에서 우리가 신용어도 옆에 적은 거예요. 자, 배측 굴곡, 좌측 굴곡은 처음에 들으면은 잘 몰라요. 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배, 등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우리가 배, 등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등. 등은 발등도 있었고요. 손등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손등, 발등, 두 가지 발등, 손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목 관절, 손목 관절, 발목, 손목이죠. 근데 우리가 발목 관절은 신용어예요. 그 신용어이기 때문에 발목 관절을 우리 구용어로 한번 재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족관절이라고 합니다. 족관절. 발목 관절이 익숙하겠지만 우리가 구용어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손목 관절을 우리가 완관절이라고 합니다. 완관절이에요. 여기에서 발등, 손등 했을 때 배잖아요. 그랬을 때 잡으세요. 손등으로 굽혔습니다. 굽혔어요. 근데 해부학적인 체위에서 처음에 그랬을까요? 해부학적인 체위에서 우리가 굽히는 게 굴곡이고 피는 게 신전인데 손목은요, 손목은 뒤로도 가요. 엄밀히 따졌을 때 과신전이에요. 과신전이란 용어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약속을 했어요. 아, 이거는 과신전이라기보다도 배 쪽으로 굽혔으니까 배측 굴곡이라고 하자.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해부학적인 체위에서 앞으로 가야 굴곡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인 뒤로 갑니다.
이걸 다 배측 굴곡, 우리가 손바닥, 바닥을 우리가 저라고 표현해요. 저라는 용어 좀 계속 나올 거예요. 저. 바닥, 접니다. 발바닥, 손바닥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축굴곡이라고 하는, 아, 바닥 쪽. 우리가 손바닥 좀 내밀어 볼래? 발바닥 내밀어 볼래?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굴곡시켰어요. 아무리 따지면 그냥 굴곡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 손바닥 쪽으로 했구나. 그래서 저축굴곡. 손바닥 쪽, 저축굴곡이라고 하는데요. 손바닥을 또 다른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거를 손바닥 장자를 썼어요. 손바닥 장을 써갖고 장측굴곡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측굴곡, 저측굴곡에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아, 등배구나. 그러니까 손등 발등으로 비는 거구나. 저측은 바닥이구나. 그래서 바닥 쪽으로 바닥, 손바닥, 발바닥 생각하시면 돼요. 저라는 말은 또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골반 저 근육 훈련이라는 거 있어요. 골반 밑에 있는 근육이에요. 요도, 질, 항문을 조이는 근육이 골반 저 근육이에요. 골반 밑에 바닥 근육이라고 사용되고요. 그리고 뇌 두개골에서 해서 뇌가 이렇게 있으면 바닥이 있습니다. 입천장 위, 거기가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개 저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두개 저. 이거는 아, 두개 바닥이구나. 그래서 저라는 말은 의학에서 많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골반 저, 두개 저, 그럼 아, 바닥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고 이해하시는데요. 이 그림이 배. 배측으로 발등으로 굴곡한 모습 보여지고요. 바닥으로 굴곡한 모습 보여집니다. 자, 우리 상해에 있어서 배측 굴곡, 저측 굴곡에서 배측 굴곡이 잘안 되는 상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비골신경이라고 내려옵니다. 비골신경은 배측 굴곡을 도와주는 신경이에요. 비골신경은. 하지만 비골신경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배측 굴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골신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배측 굴곡이 안 되고 자꾸 저측으로 굴곡이 돼 버리는 거예요. 힘없이. 그래서 그 유명한, 아, 뚝뚝 떨어져. 발이 배측 굴곡이 안 돼. 그래서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하수족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게더 빠를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서 여러분도 익숙한 그림이실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떤가요? 이 그림과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이쪽 그림. 지금 엄지가 있으니까 안쪽을 의미하겠죠? 이 안쪽으로 지금 발이 꺾였습니다. 돌아갔어요. 이네 번이라는 용어는 저도 이제 신발 신고 다니다가, 삐었어라는 용어 많이 사용합니다. 자, 삐었다. 그러면 우리가 염좌라고 해요. 우리 삐었다는 용어는 의학에서 사용하진 않거든요. 자, 삐었어. 그런 용어를 염좌인데, 삘때네 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번. 우리가 누구누구 땡땡땡 환자가 족관절, 우리가 발목관절이죠. 족관절이 네번 됐습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아, 염좌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염좌 자체도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좀 낯설죠. 그냥 삐었다라는 말이 우리가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네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아, 삐었구나, 염좌 됐구나. 염좌가 뭔가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 걸 우리가 염좌라고 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좀 빨라요. 글씨보다 좀 어렵습니다. 네 번, 발바닥이죠. 발바닥이 몸 안쪽, 여기서 몸 안쪽을 향해서 발목이 돌아간다. 그래서 염좌라고 표현됩니다. 자, 근데 외번은 거의 없어요. 외번은, 여러분 외번, 바깥쪽으로 삐시는 경우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발바닥에 몸 바깥쪽으로 향해 발목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왜 외번이 없냐 하면, 여기 비골이 있어. 비골. 신경이 아니라 비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뼈가 딱 지지를 해줘요. 너 옆으로
바깥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지 역할을 해주는 비골신경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삐지 않는 거예요. 내번과 외반은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 족관절에만 사용하는 용어다. 족관절에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아까 좀 전에 회내, 회외는 전완부, 팔에만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그리고 내번, 외번은 족관절에 사용하는 용어였고요. 그리고 배측골곡, 저측골곡 같은 경우는 보통 족관절에 사용하는 거죠. 배측골곡 등으로, 발등으로 구부린다 했어요. 구부러지지 않는 거는 비골신경 마비일 때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하수족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 저측골곡 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구부리는 거. 그리고 또 손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손바닥 장자를 써서 이거를 저측골곡이라고도 사용하지만 장측골곡이라고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 배측골곡 손등으로 구부리는 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동 범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좀 갖고 왔는데요.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저희가 이번 19년도 문제에서 1번 문제가 나왔던 게 이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해하시라고 제가 운동 범위 측정, 우리가 신체 순환 사정사를 할때 우리가 상해를 입었잖아요. 골절이 됐든 탈구가 됐든 염좌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운동 범위를 측정함으로써 휴일장애 측정을 하는데 운동 범위, 우리가 움직일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관절이에요. 관절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운동 범위가 크냐인데요. 자신의 근력, 내가 내 근력에 의해 움직인다.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내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가 능동적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용어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당황하셨어요. 시험 문제 능동적인 운동, 수동적인 운동에서 차이, 수동적인 운동이, 수동적인 운동의 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등그름 치게 나와서 당황하셨는데요. 능동 운동과 검사자가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요. 하는 게 수동적인 운동이에요. 우리가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걸 이해하셔야 그다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인 관절에서는, 정상적인 관절에서는 능동적인 운동과 그죠? 정상적인 수동적인 일치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내가 움직이는 것과 남이 움직이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자, 근육이 마비됐어요. 근육이 마비됐거나 외상으로 건 근육이 파열됐을 때 우리가 건과 인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킬레스건 그러면은 많이들 이해하시잖아요. 인대와 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인대는 뼈와 뼈를 안정적으로 연결해주는 안전벨트 역할하는 게 인대입니다. 그래서 인대가 많이 붙어 있는 뼈일수록 좀 불안정한 뼈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척추 같은 경우에는 흔들거리기 때문에 척추 안에는 인대가 굉장히 많이, 안전벨트가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슬관절은 우리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운동도 하고. 슬관절 안에도 인대가 많이 붙어 있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건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근육이, 근육의 하나의 형태예요. 근육의 끝에 붙어 있는 게 건인데요. 건과 뼈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 게 건이다. 그러니까 인대와 건에서 누가 강하냐? 건이 더 강한 거예요. 아킬레스건 잘 끊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인대, 십자인대라든가 측부인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삐었을 때에 우리 인대 늘어나잖아요. 인대는 좀잘 늘어나는 편이에요. 건하고 근육에 파열이 됐어요. 근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근육의 힘이잖아요. 근육이 마비됐거나 건은 근육의 끝에 붙어 있는 거니까 파열됐을 때 수동적 운동 범위가 남이 해주는 운동 범위가 내가 하는 운동 능동적인 운동 범위보다 커요. 운동 범위 개인차가 많아요. 그렇죠? 누구는 많이 올릴 수가 있고 누구는
적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환자의 정상치과 비교하여 측정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능동적과 수동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우리 근육이 어떤 형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모르셨으면은 당황하신 거예요. 근육이 그냥 움직이나요? 신경에 의해 움직이는 거잖아요. 신경, 근육 마비뿐만이 아니고, 근육 마비라는 거는 뭐냐면 신경, 근육을 움직일 수 있게 작동시키는 게 신경이에요. 신경도 마비될 경우에는 신경이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운동 범위에서 우리가 좀 전에 해부학적인 체위 배우셨을 거예요. 해부학적인 체위 어떤 거라고 했나요? 똑바로 선 자세에서 손바닥을 앞으로 평평하게 요골과 척골을 나란히 두기 위한 방법으로 똑바로 나란히 두게 하는 게 해부학적 체위인데요. 우리가 중립영도라는 게 있습니다. 중립영도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측정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자, 수지관절, 수지관절 하면 또 우리가 수지, 손가, 손, 지, 손가락 지자를 썼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수지관절, 수근, 그리고 또 의학용어 또 나오죠. 의학용어는요, 한번 나와서 내가 익히면은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지, 수근,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어처럼 배우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나옵니다. 비슷한 것도 나와요. 수지, 손가락입니다. 수근, 해서 수근, 여기서 근은 뿌리근이에요. 수근. 이쪽에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 여기 8개의 뿌리뼈가 들어있거든요, 여기가. 이쪽에 있는 뼈, 옆에 있는 수근 관절, 이 손목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관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주관절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우리가 팔꿈치 관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관절입니다. 고관절은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고관절, 우리 고관절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이 고관절, 슬관절, 무릎관절, 우리가 수지, 수근, 주관절, 고관절, 슬관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절인데요. 족지관절, 족지관절이니까, 족지니까 발가락 관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립영도는요, 어떤 걸 채택하냐? 해부학적인 체위를 채택합니다. 해부학적인 체위에서 중립영도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두 가지는 다릅니다. 두 가지는 견관절, 족근관절, 이두 가지는 중립영도가 좀 달라요. 견관절은 어깨견자였죠? 그래서 어깨관절과 족근관절에서 발목관절, 이두 가지는 우리가 관절 가동범위를 측정할 때 어떻게 다른가? 무지라는 말도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무지가 엄지, 엄지 손가락을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가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중립영도로 채택했어요. 그렇다면 견관절 할 때는 해부학적인 체위에서 바꿔야죠. 무지가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외전을 하고 내전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족관절은 우리가 하태부, 족부, 발이에요. 족부가 하태부. 하태부라는 용어는 우리가 지금 뼈에 대해서는 안 배웠지만 대퇴부 아시잖아요. 대퇴 바로 밑에 있는 경골과 비골. 종아리에 있는 경골과 비골을 우리가 하태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완부 말씀드렸잖아요. 전완부는 요골과 척골을 우리가 전완부로 한다면 하태부는 대퇴골 밑에 경골과 비골. 비골은 굉장히 얇아요. 얇지만 근육이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을 우리가 하태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90도 각도로 이룬 거를 우리가 중립영도로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발입니다. 발에서 발이에요. 발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족하수잖아요. 이 중립영도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족근관절의 어떤 가동 범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저측으로 굴곡이 몇 도가 되는지 또 배측으로 몇 도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모든 관절 가동 범위는 해부학적인 체위를 채택하지만 우리가 견관절과 족근관절은 다르다 해서
있어요. 자, 고관절 같은 경우는요, 고관절은 저희가 여기 고관절 수술 많이 하는 부분이 이 고관절이거든요. 토마스법을 채택합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요, 서서 체크하는 게 아니고 누워서 체크하는데요. 좀 반대인 게 누워서 건강한 다리를 내가 잡도록 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리를 구부려요. 그랬을 때 아픈 다리가 얼만큼 올라왔는지를 보고 체크하는 게 고관절 우리 구축 여부를 알기 위한 운동 범위입니다. 자, 지금 첫 시간은 우리가 해부학에 대한 용어가 몇개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나왔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왔던 게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가 예습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1강 끝나고 나서 몰랐던 용어들이 몇개 나오니까 그거를 숙지하시고 암기 노트, 서브 노트에 적으시면은 2강 나올 때또 나오거든요. 반복됩니다. 저희가 이 상해를 한 10강 정도 보시다 보면은요, 똑같은 용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복습을 안 하시면 똑같은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또 몰라요. 꼭 1강 지금 듣고 나서 서브노트 정리하시고 2강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